어머니야. 아, 뭐야.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네이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되게 생각보다 날씨가 좀 추운데 다들 따뜻하게 입고 계시고, 그럼 네이처의 팬사인회 즐겁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씨! 이분들 그거 아시나요? 오늘 혹시 막방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스처 자기 파트마다 하트 하나씩 넣자 했는데 다 보셨나요? 네! 아, 귀여워. 내가 오늘 제스처 많이 바꿨어요. 여러분 다들 식사는 하고 오셨나요? 네. 뭐 먹었어요? 먹었어요. 돈가스 맛있지? 안심 등심. 안심 좋지. 좋지 좋지. 와, 아 너무 춥다. 여러분 마이크를 손으로 잡으면 손이 진짜 얼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 추워요? 괜찮아요. 춥죠? 여러분 저 오늘 염색했어요. 좀 더 밝은 갈색으로. 아 나 우와 추워. 채민 언니 세상 너무해. 내가 언니 언니 나 염색했는데 어때요? 했어? 아 이거 심지어 또... 멤버들 단톡방에 로하 염색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아니 근데 진짜. 색깔이 똑같아. 공지방에 일요일 로하 소희 염색 써있었는데. 아 소희도 오늘 염색했구나. 와 자기도 이게 더 심각한 거 아니야? 아니 심지어 내가 소희 언니가 염색 때문에 샵을 먼저 갔잖아요? 그래서 염색 약을 바르고 있는 상태에서 저랑 인사도 했는데 나 까먹고 있었어. 염색약 바르고 있는 거 같잖아. 맞아요. 그래서 어 언니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언니 달라진 게 없지? 달라진 게 없나봐. 그리고 아, 그러니까, 소희 언니 렌즈도 바꿨어요. 너무 TMI 아니야? 아 왜냐면 이걸 알아본 사람 저밖에 없을걸요? 아 맞아. 어. 뭐 아무도 안 물어봤어. 그러니까 언니 뭐 렌즈 바꾸거나 언니 뭐 바꿨을 때 내가 제일 먼저 알아봐. 근데 채빈이랑 항상 내가 뭐 바꿀 때마다 똑같다고. 언니 머리 왜 똑같은데? 그래서 언니가 뮤직뱅크 때 저한테 렌즈 뭐 낄까? 이러면서 물어봤었어. TMI. 제가 맨날 언니 이렇게 틀어진 거다. 어? 렌즈 바꿨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내일 심플리 케이팝 녹화 있잖아요. 이제 우리 오늘이 빙빙 마집 이제 마무리니까 아 곱시 마무리니까 이제 내일 빙빙을 하잖아요. 그래서 빙빙 녹화 보러 오시는 분? 없어요. 어,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와, 감사합니다. 여섯 명. 와, 대단하시구나. 대단하시네요. 월요일 날 저희를 찾으러 오시다니. 역시. 이쁘다. 또 의상이 굉장히 예뻐요, 빙빙이. 하, 스포. 진짜. 아니, 세상에. New one. 진짜 예뻐요. 그게 학생 때가 생각나. 맞아. 그거 입으면서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상속자들이잖아. 상속자들 같다고. 뭔지 알지? 약간 누구는 약간 유라헬 같은 옷을 입고
뭔지 아시죠? 그래서 뭔가 입을 때마다 약간 성숙하게 같다라는 말 많이 해요. 그 샤이니는 학교 1집. 자기소개? 아니죠. 저는 학교에서 열심히 책만 봤어요. 네, 이제 8분 넘어오실 거예요. 마이크 내려놓으세요. 마이크 끄세요. 아.